시작했나요? 시작해?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컨텐츠를 한번 찍어볼 건데요. 바로 친구의 아이패드를 터는 영상입니다. 가방 털기에 이어서 아이패드 소품들이랑 아이패드를 좀 털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새로운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가방 털기 영상으로 얼마 전에 등장을 했었던 요니라는 친구입니다. 짜잔. 짜잔.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 친구는 아이패드 파우치입니다. 이미 가방 털기에서 나왔지만 이거 그 방탄이랑 스타벅스랑 콜라보 해가지고 나온 파우치이고요. 네. 못 구해서 웃돈 주고 구했어요. 아, 진짜? 대리구매 뭐 이런 거 한 10,000원 더 줬어요. 아주 이쁘다. 아주 괜찮아. 그리고 이게 재질이 되게 따뜻해요. 좋아. 겨울에. 뭔가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어쨌든 약간 천 재질이야. 맞아요. 그럼 케이스를 먼저 보여드릴까요? 그래. 두둔. 두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와, 안에 수납이 되게 괜찮지? 좋다. 이건 뭐야? 그럼 알아서 넣으라는. 무언가를 알아서 넣으라는. 그리고 전 여기다가 이제 이걸 이렇게 놔요. 근데 아빠가 팁을 말해줬는데, 이거 잃어버리면 또 10만 원짜리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치. 찍찍이를 사라고 아,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다르라고. 실행을 못했어요. 제가 이게 에어 3거든요. 응. 10.5인칭, 뭐지? 10몇 인치지? 너 10.5인치야? 그렇지 않나? 이거 먼저. 그래. 왜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진짜 공기방울이 엄청 많아요. 가만히 이거 초점 잡아야 돼. 왠지 알아? 그 공기방울 안에 막 먼지도 있어요. 아, 진짜? 좀 난리예요. 정말 쉽지 않아. 여러분 꼭 그냥 가서 붙여달라고 하세요. 집에서 절대 비추. 침대 위에서 한 10번 뗐다 붙였다 해가지고. 이불에 있던 솜까지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것도 됐다고 안 합니다. 뗐대요. 저 이제 알았어요. 그니까, 아니, 망언이 여기 알려졌어. 카메라 있는 부분에 이걸 안뗀 거예요. 마치 그걸 하면 되잖아요. 그 노트북에 카메라 가리듯이. 아니, 근데 이건 너무 잘 보이는 가리개잖아. 아, 그리고 저 이거. 백커버. 응, 이거는 어디서 샀어? 근데 이거 붙어 있는 다코팡. 거는 뭐야? 이거 그냥인데 지금 이거 스키 차서 이래요. 아, 스키 차서. 의문을 가지지 마세요. 알았어. 저는 약간 관리를 잘 못하는 그냥 스타일이어가지고. 클리어 화해 같은. 네, 5,000원도 안 했어요. 쿠팡에서. 배송료가 거의 절반이었다. 그리고 왜 이걸 샀냐면 제가 이걸 샀거든요. 스마트 키보드. 야스. 여러 개를 찾아보긴 했는데 결국에 그냥 이게 좋다는 그런 평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근데 하면은 여기가 보호가 안 되니까 산 건데 치명적인 단점. 이거 부재 빨리 알려드려줘. 백커버와 키보드 케이스에 호환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왜냐면은 여기가 붙이면 되거든요. 안 돼. 이게 되는데 엄청 약하고 아, 되긴 되는구나. 되는데 자꾸 안 된다고 볼수 있어요. 이게 떨어져요. 이렇게 돼 있긴 한데. 돼 있긴 한데 그게 원래 이렇게 그치, 하면은 착 이렇게 돼야 되지. 정말 착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하면 이게 쓴 합체만 이렇게 무너져요. 그래서 키보드 쓸때 이렇게 하고 저희가 펜슬 쓸 때는 백커버를 씁니다. 근데 이거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게 좋아요. 키보드 케이스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지? 여기가 부들부들해서 맞아. 손상이 안 가. 까딱해졌다, 까딱해졌다, 까딱해졌다. 이거 뭐 해야 되지? 펜슬! 그지? 아까 여기다가 보관하는 펜슬. 원입니다. 그 프로만 2가 돼가지고. 아이패드 에어지, 이게. 응, 맞지. 에어랑은 애플 펜슬 2가 안 된대요. 그래서 이거는 원입니다. 이거 케이스도 소개해주세요. 이 케이스 되게 특이하게 생겼잖아. 일단 돼지 얼굴이 있어, 여기. 근데 저 지금까지 곰돌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돼지야! 그러니까. 대박 사건. 잠시만, 내가 초점을 잡아볼게. 여기 그코 이렇게. 모양이 잘 보이시나요? 맞아. 여기 코 모양으로 돼 있고, 그리고 이게 특이한 게, 이게 이렇게 아, 맞아. 할수 있어. 이렇게 충전. 오, 야! 좋다, 이거! 그죠? 이거 괜찮아요. 응. 안 잃어버리니까. 우와! 대신 조금 늘어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고, 충전하다가 다시 닫고, 이건 어디 이렇게 거야? 써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쿠팡이에요, 쿠팡. 아, 너다 쿠팡에서 샀구나. 이게 한 번에 쿠팡에서 일괄결제해가지고 다 쿠팡이에요. 근데 이거 얼마 안 했어요. 근데 이거 그것도 있어요. 잘 떨어져서 잘안 쓰지만 이게 아, 맞아. 근데 이게 원래 세트야? 오긴 되게 너무 그렇게 잘 왔어요. 빠지는데. 맞아. 사실 제가 블로그 보고 뭐가 필요한지 막 골라봤는데 그 사람도 잘안 됐대요. 같은 제품인가? 이거는 사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얘가 같이 왔거든요. 그게 같이 온 거야? 그 케이스를 구매할 때온 거야? 얘살때 이렇게 같이 온 건데 라몬과 함께 탐구해봤지만 뭔지 모르겠다. 결국 블로그도 모른다 그랬어. 나도 모르겠어. 아무리 봐도. 그리고 이거고요. 이제 그 펜촉. 펜촉은 제가 이거 제가 준 거잖아요. 맞아요. 필기용으로 살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이 펜촉을 샀어요. 여기 아래다 이렇게 보여주세요. 컬러풀하고 10개용. 네. 이 펜촉. 이게 뭔가 재질이 고무? 고무 재질이에요. 근데 빵꾸가 엄청 잘 난대요. 저 이건가? 하루에 하나. 아니, 아까 빵꾸 난거 버렸나 보다. 아니, 다 빵꾸 났어. 이 아, 빨강색도 진짜? 이미 빵꾸 나내고 내가 보여드리려고 모아놨다고.
이것도 빵꾸 났고요. 심지어 하나는 이거 빵꾸 보이십니까? 어디 어디? 어 맞아 이게 아까 껴놓은 네. 그거지. 저 오늘 아침에 한 시간 썼어요. 굿노트를 한 페이지 작성했는데 구멍이 났대요. 그래서 구원 받았습니다. 제가 딱딱한 버전으로 줬는데 이것도 필기감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이게 더 좋아. 빠질 수도 있어. 근데 빠지면 다시 껴야 돼. 이거는 날라가 혼자. 아 그래? 없어지는 거야 갑자기. 그럼 땅바닥에 있어요. 그럼 주워야 돼요. 그럼 괜찮네. 노란색 하나 없어요. 아. 그리고 제가 팁을 하나 들었는데 어제 제가 지금 이게 필기용으로 산 거랑 종이질감을 샀어요. 필름을. 근데 이게 원래 잘 단대요. 아 맞아 맞아 그래서 강화유리로 옮겨야겠다. 근데 이거 한번 써보고. 아 근데 내가 강화유리랑도 써봤거든? 소리가 너무 많이 나. 딱딱딱 소리 나. 근데 이거랑 하면 소리 좀 덜 나잖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한번 슥슥 해봐 소리. 이 정도면은 괜찮지. 독서실에서 네. 쓰기 나쁘지 않지. 그러면 이제 종이질감과 이거의 플러스는 최악. 비추이면 아 판매 작품 어떻게? 괜찮아 괜찮아. 이것도 쿠팡에서 샀어요. 8칼라. 근데 별로 비추해요.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아이패드 속도 털어봐야 된다고. 아 그리고 아까 그 꿀팁 있잖아. 아 맞아요. 그 이거 충전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런 거 제가 아이폰이나 이런 거 뽑는 운이 없어서 또 그런 줄 알고 네이버에 쳐봤더니 얘랑 같이 온 게 그 뚱뚱이 아, 없어 없어 나 이거 없어. 이거 말고 뚱뚱이 있잖아요. 그걸로 해야 된대요. 이거 했더니 진짜 속 터져. 그래서 어떤 지식인 댓글분이 우리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이 뚱뚱이를 쓰라고 아, 맞아 맞아 그래서 이제... 찾아봤는데 제 건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전 있는데 부럽다. 나 이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워도 네. 참아주세요. 네. 제가 좀 컨셉을 좋아하기 때문에 배경화면을 5분 전에 바꿨어요. 저희 사랑 어? 안돼 안돼 배경화면 뭐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슬픔을 겪었기 때문에 이게 뭐야? 걱정의 9월은 너가 만들어낸 상상이 내 피래요. 제가 지금 이걸 어제 찾았거든요. 이거 방금 한 거야? 이것도? 어 이거 아 친구예요. 이렇게 딱 맞춰서? 네 어제 했거든요. 약간 정신건강을 챙겨야겠다는 그런 생각. 아 이게 하나는 영어로 써있는 거고 하나는 한글로 써있는 거네. 걱정의 9월은 너가 만들어낸 상상의 늪. 슈가가 한 말이에요? 그렇고요. 이제 열면은 뜨든 뜨든. 근데 뭘 보여드려야 되지? 잘 쓴 어플. 저는 이게 공부용이라고 해놔. 그래서 굿노트가 9화를 차지해요. 지금 뭐가 있네요? 뭘 보여드려야 되지? 뭐 쓰지? 라몬밥. 제가 글씨 좀 못 써가지고. 그래서 글씨체 교정 생각하고 있잖아. 맞아요. 어? 얘 옷 좀 잘 쓰는데? 신경 좀 써봤어요. 러브 라몬. 굿노트는 어떤가요? 사용해보니까. 굿노트 저는 근데 진짜 이렇게 필기만 하거든요. 다른 거 보여드릴 수, 뭘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몰라가지고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 뭐지? 필기만 하는 거라 사실 저 여기 와서 좀 전에 라몽한테 들은 팁이 너무 많아요. 그지 그지. 저는 이건가? 형광펜? 예, 이런 형광펜이 있는, 왜 이래? 에이, 오 직선이다. 이런 형광펜 기능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전 정말 필기만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되게 다양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굿노트인데 라몽이 노타빌리티. 그거는 이거를 막 이렇게 하면은 진짜 원이 된대요. 이게 무슨 맞아. 일이죠? 근데 굿노트는 그 기능이 없나 한번 찾아보긴 해야겠다. 아니야 쓸 일 없을 것 같아. 근데 대신 근데 은근히 필기가 엄청 깔끔하게 돼. 그래서 난 노타빌리티를 아주 좋아해. 노타야. 어쨌든 하지만 2,000원 아낀 걸로 할게요. 1,000원인가? 아 그게 더 싸고 11,000원 이렇게 되더라고. 좋아요 이거. 그래서 요즘 아주 잘 활용해서 쓰고 있는 어플. 끝났습니다 여러분. 네 좋아요. 에어3. 공부용으로 쓰기 어떠신가요? 공부용으로 쓰기 아주 좋아요. 인강도 그냥 잘 들을 수 있고 또 막 파일이 조금 제가 아이폰 말고도 노트북도 잘 못 쓰는 스타일이라 좀 버거웠지만 저 같은 사람이 많아서 네이버에 쳐보시면은 아 팁이 많지. 많아요. 그래서 그걸 막 쓰고 있었어요. 한컴 뷰어와 네이버 클라우드와 굿노트만 있다면 그치? 모두 충분히 공부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요니의 아이패드 액세서리와 아이패드를 한번 털어보았고요. 저는 아이패드 프로 2세대를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아이패드 에어는 처음 보는데 크기가 진짜 커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게 안 돼요. 한글? 아 맞아. 그 사이즈별로 워드랑 한글이 공짜로 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는데 이거는 사이즈가 커서 무료로 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신 분들은 학교 인증을 받거나 뭐 따로 구입해서 쓰시거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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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것도 지금 새 거라서 때가 안 탔어. 맞아 원래 아주 하이. 오래 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별로 왜냐면 배송이 늦었어요 이게 맞아. 아주 하이. 그래서 감사합니다. 다 털어보았어요. 안녕. 안녕. 언니 이거 못했어. 뭔데? 라몽한테 받은 겁니다. 선물을 많이 이건 줬어. 이건 좀 방금 강탈이었는데. 립 왜냐면 이거 찍으러 립을 달라 했거든요. 근데 이걸 줬어요. 더블리스팅과 수분그림. 맞아요. 잘 쓸게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반지 뒷모습. 마지막으로 자는 반지.
반지가 진짜 오늘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우다다다를 너무 열심히 했답니다. 네, 30분 전까지만 해도 미쳐있어서요. 그래도 아직 1시인가 지금 1시 넘었지? 1시 반. 진짜 요즘에 아주 캐초딩이라서 에너지가 넘쳐요. 너무 귀여워. 이제 자는 중. 귀여운 우리 애기. 항상 발바닥이 저렇게 나와있죠? 어떡해. 너무 귀엽지? 둘 다 지금 열심히 찍는 중. 근데 들쑥날쑥이 보인다고. 아주 귀엽다고.